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온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장난광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명 돌파 이벤트에 추첨이 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 우선 제 목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감기 걸려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조금 듣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제가 딱 맞춰서 보내지 못하고 기다리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간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물의 소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자, 트랜스포머 보샷 새거구요. 그리고 짱그는 못말려 롯데리아 피규어 한정판이죠.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언리거 태풍 프라모델. 역시 추억의 프라모델이죠. 그리고 가면라이더 오거 피규어, 물론 미사용입니다. 세일러문 루나 흰색 고양이 인형,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 인형이고요. 자, 미사용 제품입니다. 하지만은 자, 박스가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아이고, 짱구가 성급했군요. 짱구 가만히 있어. 착하지? 자, 이번에는 랜드바이슨. 자, STD 랜드바이슨 로봇. 자, 그리고 DX 비스트워 트랜스포머 비스트워죠. 비스트워 코브리오 데 스테고라트 미사용 새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박스가 너무 커서 다 들어오지도 않네요. 두 개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퀄리티가 좋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추첨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번 200명 돌파 이벤트 때는 22명이 신청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무려 44명, 44명이 신청했습니다. 죽 두 배로 뛰었다는 얘기죠? 우와, 대단하네요. 자, 총 44명의 구독자께서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네 분이 또 더 신청하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세 가지 양식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양식을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안 쓰셨기 때문에 자, 그분들은 신청이 무효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자, 푸까님 그리고 이건형님은요, 리뷰 요청을 자, 중복되는 거를 계속 쓰셔가지고 새로운 걸 써달라고 했는데 안 하셔서 제외되셨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청해주세요. 자, 고성섭님은요, 자, 선물을 어떤 걸 받고 싶은지 그리고 리뷰를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거를 안 쓰셨기 때문에 무효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성훈님은요, 숫자, 선물, 리뷰 전부 다 안 쓰셨기 때문에 무효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신청해주세요. 자, 그럼 나머지
44명 분들은 다 쓰셨기 때문에 자격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포샷 락다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빠라바밤빠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 6분이 신청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자, 1번을 선택하신, 숫자 1번 선택하신 태민TV님. 숫자 1번. 자, 태민TV님은요, 자, 리뷰를, 레고 짝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자, 빙고 게임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15번을 신청하신 진혁커님. 15번. 자, 넣겠습니다. 진혁커님은요,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56번을 신청하신 연웅님. 56번. 56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67번을 신청하신 이태희님. 이태희님은요, HG 건담을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70번 선택하신 스마트님. 71번. 72번을 넣었습니다. 자, 스마트님은요, 터미닝 메카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86번 선택하신 박시환님. 86번. 자, 그럼 지금부터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총 6분이고요. 자, 이거 빙고 게임기 돌려가지고, 자, 나오는 단한 분의 당첨자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의 빙고 게이머, 돌아라! 나왔습니다! 자, 누가 당첨되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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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 당첨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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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번! 진혁커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진혁커님께는요, 자, 여기는 트랜스포머 복샷을 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 안 되신, 다른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할 테니까요. 자, 그때 또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짱구는 못 말려! 에 나오는 짱구, 롯데리아 짱구 미사용 새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짱구의 행운을 가져가신 분 누가 될까요? 자, 짱구로 말려는 총 4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우선, 자, 24번을 선택하신, 이거 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건 빼야겠네요. 왜냐면은, 같이 있으면은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24번을 선택하신, ERERER님. 24번. 자, 여기다가 빙고 게임기 넣겠습니다. 그리고 56번 선택하신, ERERER님은요,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56번 선택하신 TV 루이지님. 56번. 아까 했던 거랑 겹치는 숫자네요.
겹치는 숫자라도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자, 문제는 없습니다. 자, 56번이라. 56번. 56번이죠? 자,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4번 선택. 아, 루이지님은 TV 루이지님은요, 터닝메카드를 리뷰를 신청하셨고요. 자, 64번은 자, 64번에 신청하신 문주환님 64번 넣었습니다. 역시 터니메카드를 신청해 주셨고요. 84번에 신청해 주신 코코님 84번. 총 이렇게 네 분을 번호를 넣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첨하겠습니다.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돌아라! 나왔습니다. 자, 누가 당첨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결과 보겠습니다. 아, 떨려. 어떻게 되었을까? 자, 짱룸 완료 비교에 당첨자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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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번 문주환님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문주환님께는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짱그로 말려 롯데어리아 피규어를 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선물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전에 있던 거는 빼고요. 자, 역시 이번에도 당첨되지 못하신 다른 분들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이벤트를 할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아이언 리거 태풍 프라모델. 네, 행운이 누가 가져가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태풍의 신청자는요, 총 8명입니다. 많이 하셨죠? 자, 15번을 선택하신 안치우님. 안치우님은요, 15번. 어? 아까 했었는데, 뭐라 그래? 15번. 제가 이거를 다시 꽂아가지고 하지 않는 이유는요, 시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5번. 15번 선택하신 안치우님. 안치우님은요, 리뷰는 샤드다고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25번 선택하신 우니님. 25번. 25번. 넣겠습니다. 우리님께서는요, 카봇을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켜니님은요, 27번을 선택하셨어요. 27번. 자, 27번. 자, 27번을 넣겠습니다. 자, 켜니님께서는 포켓몬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토마토님은요, 39번. 39번. 39번을 넣었습니다. 토마토님은 터니메카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40번 신청하신 토이산수님. 자, 40번. 40번이죠? 일단 넣겠습니다. 산수님은요, 자,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0번을 신청하신 은누백님. 은누백님. 자, 50번이죠? 50번을 넣었습니다. 은누백님은 터니메카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자, 최원주님은요, 8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82번. 82번. 넣겠습니다. 자, 아이언 리거를 신청하셨어요. 자,
아이언리거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신청하셨어요. 안성우님은요, 90번. 90번. 넣었고요. 슈퍼K 불사조를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총 8분의 신청자 중에서 둘레 6, 8. 한번 당첨자를 찾아볼게요. 자, 아이언리거 태풍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운명의 빙고게임아 돌아라! 나왔습니다. 자, 누가 당첨되었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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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번. 최원주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최원주님께는요, 제가 여기 있는 태풍, 아이언리거 태풍 프라모델을, 자, 배송비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선물을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가면라이더 오거. 자, 오거인데요. 오거 피규어 누가 신청하시는지 볼게요. 자, 오거 피규어는요, 총 7분의 구독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치워야 되는 거야. 잠시만요. 이거 좀 치우고. 자, 우선 5번을 신청하신 마쿠킹 라임님. 5번. 5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6번을 선택하신, 자, 문두원님. 6번. 레고 스타워즈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7번을 선택하신 안정환님. 7번. 7번입니다. 그란세이저 돌크러스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자, 23번을 선택하신 메테님. 23번. 23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35번을 선택하신 권동현님. 35번. 35번 넣고요. 자, 가면라이더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41번을 선택하신 피닉스 사냥무님. 41번. 41번을 넣겠습니다. 요기어치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43번 선택하신 듀얼보험님. 43번. 43번. 넣었습니다. 총 2, 4, 6, 7분. 자, 가면라이더 오거의 행운을 가져가신 분은 누가 될까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돌아라! 샷!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날 애태우기 하니?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당첨자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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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님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매트님께는요, 여기 있는 가밀라이더 오거 피규어를, 자, 배송비를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세일러문 루나 인형. 루나 인형의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전에 했던 거는 뺄게요. 자, 이번에 안타깝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이벤트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또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열심상이라는 저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열심히 하는 분께 또 따로 저 상을 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럽 루나 인형의 신청자를 얘기하겠습니다. 루나 인형은 총 4분이 신청하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33번 신청하신 에고님, 33번. 33번을 신청하신 에고님.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RC 자동차를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57번 선택하신, 57번을 선택하신, 초록초록님. 57번. 자, 바비인형을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73번을 선택하신 한예은님. 73번. 유효한 카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77번을 선택하신 재용김님, 슈퍼레고님. 자, 가로치고 슈퍼레고 77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분인데요. 재용김님께서는 터닝메카드 그린피크스를 입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 인형의 행운을 가져가실 분이 누가 될까요? 자,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도라라 나왔습니다. 자, 누가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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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57번! 초록초록님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초록초록님께는요, 여기 있는 루나 인형을, 자, 잘 포장해서, 배송비 제가 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 당첨 안 되신 분들은요, 자,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를, 다음 이벤트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자, 랜드바이슨! 랜드바이슨 STD 로봇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랜드바이슨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일단은 안에 있는 건 꺼내고요. 자, 랜드바이슨 총 6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35번을 신청하신, 35번이 여기 있네. 35번을 신청하신, 조민영님, 35번. 35. 매번 다시 끼울 수도 없고, 이거 참 애매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35번. 죄송합니다. 35번. 조민영님은 레고 심슨 하우스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아, 그 비싼 거. 자, 이번에는 51번을, 자, 신청하신 이호정님. 51번. 50번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자, 터닝맥 카드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자, 32번을 신청하신 러브 초율님 32번. 32번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77번을 선택하신 JHP님 77번. 77번이 아까 거에 있네요. 77, 여기 있네요. 자, 77.
치즈치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을 선택하신 장난감 블로그 워리님 19번. 19번. 자, 넣겠습니다. 자, 14번을 선택하신 장난감 블로그 워리님은요, 레고를 선택하셨고요. 자,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자, 14번을 선택하신 미니에요님 14번. 레고를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STD 랜드바이슨의 행운의 주인이 되신 분은 누가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운명의, 응? 잠깐만요. 총, 둘, 넷, 여섯 개. 맞죠? 운명의 빙고 게임은 돌아라! 나왔습니다. 자, 누가 됐을까요? 당첨자는요. 35번 조민영님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조민영님께는요, 여기 있는 STD 랜드바이슨 로봇을 제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 안 되신 다른 분들께는요, 다음 기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DX 비스트워 네오 코브리오 대 스테그라트 커다란 로봇 장난감인데요, 두 대가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신청하신 분은 총 9분입니다. 우와, 9분.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띠용. 자, 우선 2번을 신청하신, 이거 빼야죠. 아이고, 깜빡깜빡하네요. 이거 안 빼고 그냥 하면은 엉뚱한 전화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번 빼고 있습니다. 2번이군요. 2번 선택하신 박지율님. 2번. 2번입니다.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 선택하신, 박지율님은요, 짱구 피규어를 리뷰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자, 6번을 선택하신 위재윤님. 6번. 여기 있네. 6번은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있네요. 6번. 박후관을 리뷰를 신청하셨습니다. 자, 10번을 선택하신 박호연님. 10번. 넣겠습니다. 밀리터리 모형을 리뷰를 신청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엔, 12번을 신청하신 민석장님. 12번. 12번을 넣겠습니다. 자, 레드바론을 리뷰를 신청하셨습니다. 23번을 신청하신 심호형님. 23번. 아까 나왔던 번호에 있네요. 금방 꺼내서 하겠습니다. 23번. 자, 여기 있습니다. 23번. 넣겠습니다. 자, 터니메카드 그리핀크스를 리뷰에 신청하셨습니다. 자, 33번을 신청하신 김정래님. 33번. 33번. 자, 33번. 빅볼퍼그라고 용자 로봇을 신청하셨습니다. 리뷰를요. 자, 50번 신청하신 박재란님. 50번. 다른 분들하고 중복되는 번호들이 많아가지고. 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0번.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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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맨을 리뷰를 신청하셨어요. 자, 83번을 신청하신 정진원님. 정진원님은요, 83번. 자, 여기 있네요. 자, 넣겠습니다. 가면라이더 드라이브 마하 드라이버를 리뷰를 신청하셨습니다. 90번을 신청하신 고창익님, 90번. 90번. 허허허허. 어이구야.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허허, 이거 참. 정작 필요할 땐잘안 보이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90번. 나왔습니다. 총 2, 2, 4, 6, 8, 9개. 자, 총 9분의 신청자가 계셨는데요. 지금부터 리뷰를, 아니,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자, 운명의 빙고 게임아, 돌아라! 돌아! 나왔습니다. 자, 누가 됐을까요? 당첨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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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90번 고창익님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고창익님께는요 DX 코브리오 데스테고라트를 자 제가 배송비를 내고서 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당첨 안 되신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모든 분들 다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음에 이벤트 때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난, 한달 정도 됐는데요. 지난 이벤트에서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많이 활동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열심 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잔나깡제 500만 돌파 이벤트의 열심 상은 누구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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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